22일 북구 만덕동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음성이었다가 21일 실시된 5차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병원 2층에 입원해 있던 고령의 환자들로 방역당국이 다른 병원에 옮겨 관리를 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22일 오후 5시 기준 만덕동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84명이 됐습니다. 환자와 직원 등 병원 전체 인원의 3분의 1 가까이가 감염된 셈입니다. 20일과 21일 부산진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와 우려를 키웠지만 병원에 있던 572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22일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자들의 특성상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북구 요양병원 사례처럼 재검사에서 확진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일주일 새 늘어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87명. 두 요양병원 모두 최초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부산 전체 요양병원과 시설 관계자 등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 시설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는 건 아닌지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